저는 방천초등학교 2학년 김한나입니다.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른과 똑같이 대하라고 하셨습니다. 어린아이가 무얼 하냐고 하지 마세요. 저는 활동가이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저는 교회 수련회를 다녔습니다.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파도를 탔습니다. 너무 재미있었습니다. 그때 나는 후쿠시마 바다를 생각했어요. 그것도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일까요? 저는 영상으로 후쿠시마 핵 발전소를 보았어요. 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고 로봇이 촬영했습니다. 발전소 안은 아주 끔찍했어요.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위험한 물을 바다에 버린다고요? 저는 무지 놀랐습니다. 그릇이 사무총장이 그 물을 마시고 수영도 한다던데 그러면 아플 수도 있어요. 도쿄 전역이 전 세계 바다를 가잖아요. 바다에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돼요. 다른 핵발전소 쓰레기처럼 안전하게 버려야죠. 어떤 박사님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. 만약 저나 제 친구 누군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겁니다. 우리처럼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. 모두 힘을 합쳐요.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 발전을 당장 멈춥시다. 저는 핵 발전소보다 더 무서운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경주 을성에 사는 5살 동생도 피폭되었어요. 너무 속상합니다. 끝입니다. 네, 김하나 활동가님 감사합니다.